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아니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더욱더 커져만 간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냥 불같이 사랑해가지고 내 모든 것 다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미지근해졌다가 적당해졌다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다시 부흥으로 경험하게 하고 뜨거움으로 경험하게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차가운 것도 뜨거운 것도 없을 때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감각과 그리고 감정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죽을 것처럼 좋아하다가 때로는 아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미워하는 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뭘 해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숨 나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바치리 이래가면서 찬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주목하나 하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래도 때로는 욥처럼 울부짖기도 하고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과정의 길을 걷게 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저들의 신앙은 이미 형식화되어져 있었습니다. 형식화되어진 것 속에 그 내용이 아무리 새롭게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펴지지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에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는 삶이 될 것 같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한국에 계신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전화냐 하면은, 저와 함께 목회를 함께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지 몰라요. 나보다 연세는 한 7살, 8살 정도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진국이라, 정말 목사님이구나, 같은 목사가 봐도 정말 목사님이구나, 이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면, 이거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좀 이따 잊어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인 거를 오래 생활하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목사 다섯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거 목사님 말씀하시고도 분명히 잊어버렸을 거야 하면 시작도 안 해요. 시작도 안 해요. 근데 말씀해주고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 화나서 한마디 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담임 목사님은 잊어버렸을 텐데도 자기는 그냥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섯 명 중에 딱 한 명이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겠죠. 저는 그냥 아니면 아니에요. 또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꾸준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만큼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왔지만 그 목사님은 저 충청도에 있는 한 작은 시골교회에 파송받아서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큰 아들이 벌써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서울에는 한 교회에 전도사로 파송받게 되었다 하는 기쁜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뭐냐 하면, 이 아들이 목욕탕에 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26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편으로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게도 목사님 자녀들 중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수련회에 갔다가 혹은 대학에 들어가서 한참 공부하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제 옆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도 군목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그분도 어떻게 하냐면 수영하러 갔다가 친구 빠진 거를 건지기 위해 들어갔다가 같이 죽었어요. 미국 안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남들처럼 그냥 적당하게 목회하고 불성실하고 누가 봐도 감추어진 죄가 있으면 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 자식을 향해서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나 보다 뭐 이렇게라도 생각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성실하고 순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아픔을 당할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에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얻게 되는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42장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두 배로 줬는데 자녀들은 죽은 10명 대신 10명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두 배로 주신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자녀, 먼저 받은 10명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또 10명의 자녀를 통해서 나중에 천국에서의 만남,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두 배의 복이에요. 두 배의 복. 자, 이와 같이 삶이 살고 죽는 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경험을 한 목사님들의 목회를 가만히 보니까 그러한 아픔을 겪은 다음에 목회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낙심하고 절망한 것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죽이기까지 대속하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들의 달라진 모습 가운데는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아들 하나의 죽음도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죄 많은 나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구나. 독생자의 내어주심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보니까 대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그 변함없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너그러워지는지 모릅니다. 너그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고 성도들을 대하는 일들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하고요. 그 인내가 연단을 낳아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검증되어진 혹은 증명된 인격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